지난 22일 열린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수백 명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사이 가해자는 10년도 안 되는 형량을 받고 있다며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일반인이 1억을 모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수백 사기과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5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생각하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20, 3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에게 징역 7년,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9년형에서 7년형, B씨는 9년형에서 3년 6개월으로 나머지 3명도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1심 당시 B씨에게 구형한 13년형보다 높은 최고 형량 15년형을 구형했지만 5년 6개월이나 감형되면서 엄벌 의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3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경매 진행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엄한 처벌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항소심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형량 강화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된 거잖아요.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주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재판부가 내린 감형의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기죄 형량이 낮다는 지적 속에 대법원이 지난달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지만 최종 의결은 내년 3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